HCC의 아세토 코르사 시즌 22 PSR과 함께하는 어서와 리그 4라운드 스네터톤 200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올린즈 PSR 배사로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부 레이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폴 포지션 차지한 드라이버는 헤르메스 옐로우 팀의 진영 선수, 그리고 아벤 타방스, CK4류, 함두커, 거니, 그다음에 도연어빌로 온나 미르, 폭립, 에스티카리 선수 순으로 그리드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죠? 세윤? 맞나 이게? 세윤, 그다음에 재즈리, 트레이버, 래빗, 카루니, JDH, 스티브리, 미넥,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19명의 드라이버가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3형입니까? 영어 약해. 이번 대회 올린즈 모자, 그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올린즈 모자 들어갑니다. 풀세트, 선물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신청, 많은 신청을 들어가시면 레이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그리드 진영 선수부터 스타트 끊습니다. 지금 오늘 트랙 전체가 여기가 짝수 그리드가 안쪽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리드를 차지한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이제 아벨 타만 선수가 오히려 앞으로 먼저 치고 가면서 일단 순위 바뀌고요. 3등의 CK4 리얼, 4등의 함두커 선수 순으로 첫 경기. 생각보다 2부 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깔끔한 주행 보여주네요 라고 하는 순간 약간의 중투심이 발생했고요. 여기 CK 굉장히 좀 헤어핀 굉장히 깊은데요. 선두 치고 나가는 건 아벨 타만스 1등의 지원, 3등의 CK4 리얼, 4등의 함두커 선수 순인데, 아, 지금 뒤에 지금 사고 발생을 했고요. 자, 일단 함두커 또 도연업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여기가 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선두 3대는 다 지나가고요. 이제 함두커 선수, 도연업 한 대씩 같이 지나가는, 지금 여기서 건희 선수와 지금 미드 선수였나요? 아, 일로나! 지금 건희 선수, 일로나 선수가 컨택이 발생을 하면서, 아, 지금 건희 선수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 지금 빠졌고요. 이러면 체험매금까지 밀어나가겠네요. 자, 선두권은 아벤타방스, 진여, 그리고 3등의 CK4 리얼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배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좀 중위권에 약간 큰 싸움이 발생을 했지만 일단 경기는 계속해서 속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등의 도연어, 5등의 함두커, 6등의 일로온나, 7등의 폭립, 미르, 카로니 선수 순이거든요. 1코너에서 이 코너 마지막 부분이 더 꺾여 있기 때문에 흔히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카로니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축구까지는 힘들었고요. 이제 미르 선수 뒤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 뒤 한 대 더 오자, 한 대 더 어디요? 바깥쪽으로 JDH 선수가 공략을 해보지만 여기 헤어핀 굉장히 깊거든요.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만 노를 받고 다시 순위 정렬은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레이 선수가 10그리드 굉장히 좋은 그리드를 차지했었거든요. 오늘 그 이제 서버가 이제 두 개로 저기 안쪽으로 파고드는 카니. 브레이킹에서 이거 무조건 뒤로 역전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JDH 선수 뒤로 들어가네. 아, 뒤로 들어갔었는데 좀 충돌 발생을 하면서 JDH 크게 또 빠른 길에서 못 기나긴 했지만 승리를 많이 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카니 선수가 10등까지 올라가고, 아, 카로니 뭐죠? 오, 위험했어요. 이 선수가 지금 공략하다가 실수를 했고, 그 사이 좀 카니 선수가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거, 아, 지금 트래블러 선수는, 아, 코스아웃. 여기 마지막 코너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또 실수하면서, 아, 지금 트래블러. 아, 이거 트래블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브레이크 했어요. 거의 뭐 반전자 시점인데요, 그러면. 아,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희 선수가 사실상 약간 코너에서 충돌당하면서 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역전 노려봅니까? 자, 일단 한 계단 올라갈 건데 사이드 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스티브리 선수와 건희 선수, 이거는 건희 선수가 원망 라인이 좋게 탔기 때문에 역전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재즈리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잘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안쪽에서 재즈리 선수까지 스티브리 선수가 아주 약간 충돌. 세현업 선수가 5등 약간 붙어 버렸고요. 자, 그리고 선두권
배틀은 진영, 시기포리와 도현업 선수가 3등 올라오고 4등 같은 경우는 아덴타란 선수가 4등까지 내려갔네요. 순위가 계속해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선수권은 약간 어느정도 지금 선수권은 상황이 아 저 한쪽 한쪽 위험한데요. 차 넘어갈 뻔했어요. 자, 그 사이 미르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실패하죠. 아, 우리 진영 선수가 페이스 굉장히 좋거든요. 충분히 빌런나 선수도 나쁘지 않은 상대고요. 감사합니다. 진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등, 4등. 조현업 선수와 아벤타바스 선수 간의 싸움이 또 펼쳐졌고요. 확실히 여기 헤어핀에서는 처리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드바이사이드로 나와서 한번 각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한쪽으로 들어가는지 압박을 주면서 앞차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벤타반스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더 안쪽, 더 바깥쪽으로 시작했어요. 야, 이게 여기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그 프론트 세션, 퀄리파잉 세션에서도 실수가 나온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아, 도현업 선수가 굉장히 또 큰 실수를 하면서 역 카운터 역슬링을 할 때는 하면서 크게 코스아웃 됐고, 6등으로 손이 복귀하는데요. 지금 미르 선수로 거의 뭐 코스아웃 할 정도로 선수들 굉장히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공략하지 않으면 오늘 순위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코너도 굉장히 침착하게 열어야 되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자, JDH의 거리 선수, 거리 선수가 살짝 많이 올라와서 브레이킹 우와, 거리, 와, 이거는 브레이킹 싸움에서 이겼는데요. 충돌. 굉장히 거치어요. 미드 배틀까지 벌어지네요. 지금 JDH 선수와 지금 거리 선수 간에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쪽을 점령을 하면서 JDH 안쪽 점령을 보이고요. 반대쪽에 거리 선수 때 여기 이번 코너 아까 실수했던 다른 선수도 많이 실수했던 그 코너거든요. JDH 불했어요. 역시나 여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고, 무리를 하면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코스거든요. 좀 위험하죠. 그런데 같이 들어가면 여기 난장판 도대기 시작판 됐어요. 지금 두 대가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고, 복귀하려던 JDH가 순간적으로 놀라버렸죠. 일단은 사고 수습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기서 사고 실수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코너도 아까 그 프렌디 세션 때 연습 세션 때도 그랬고, 한쪽으로도 미사일 하는 그런 경우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본네스에서는 미사일 하는 그런 경우 좀 많이 자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겠네요. 자, 오늘 거리 선수 추월쇼 또다시 쇼쇼쇼 펼칩니다. 또 한쪽으로 파고들면서 브레이킹, 여기 헤어핀에서 이 선수 브레이킹은 진짜 가장 완벽한 브레이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다시 에스티카니 선수가 추월하면서 9등까지 올라가는 거리 선수네요. 자, 그리고 8등권 카론이 대 미릅니다. 지금 저기서 지금 몇 번 추월한 거죠, 이 선수?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차는 안전하게 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가속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미르 선수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나올 각은 안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든지 바깥쪽으로 가든지, 이 마지막 코너에서 엑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박카로스 차가 빠졌죠. 그러면 안쪽으로 해서 쭉 공략할 것 같은데, 살짝 브레이킹 잡아주고요. 여기서 브레이킹에서 아우디 빠졌어요. 지금 카롤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지금 미르 선수에게 지금 각이 왔는데요. 지금 카롤이 선수가 긴급하게 복귀하면서 살짝 충돌 날 뻔, 위험할 뻔 했었지만, 일단 복귀하면서 가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거 미르 선수가 그대로 역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치열한데요. 첫
오리얼 선수가 2등 승승에 1루 홈런, 그리고 조현호 5등에 폭리 아베 타방스 미르 카로리 선수 순으로 계속해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벤 카반 선수가 타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레이스 조금 그 말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다시 브레이킹. 오늘 여기서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 또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폭립 선수 되게 크겠네요. 아, 또 다시 사고 발생했네요. 확실히 저기가 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이게 지금 오늘 그 2부 레이스도 이 정도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1부 레이스에서 저기 동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굉장히 깊게 납니다. 아, 오늘 저 코너만 계속해서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거리 선수가 이제 8등인데요. 이 선수 14등까지 밀려났다가, 계속해서 순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확실히 좀 페이스 자체가 지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등까지도 이 선수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경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포드 라인을 탔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린 쪽이 유전가는 좀 많이 빠지면서 순위를 보는 화이팅입니다. 헤르메스티 오늘 1등, 3등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브레이스에서 진혁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 그리고 일루나 선수도 초반에 약간 했거나 아주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디움 성적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페이스 꿈 없이 계속해서 화끈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있다. 들도 많은데 굉장히 출중한 생각보다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대로 지금 미넨 선수가 역전하면서 메이플스토리 선수가 19등으로 순위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거든요. 와, 벌써 왔어요. 와, 진영 선수가 벌써 왔어요. 오, 역시 진영 선수가 이 선수 테크닉이 있는 게 차체가 보면 위험한 순간에 바로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차를 안정화시키네요. 기본적인 그런 이제 실력이 베이스가 돼 있는 선수입니다. 백마커가 나오지 않아요. 남은 경기에 8분 남았고요. 아, 이거 메이플 스토리 선수가 크리프서 됐고 이러면서 일단 업적, 추월. 확실히 잘 달리네요, 이 선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대회를 참여하기 시작했었는데, 실력으로 따지면 성장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5단 내리고, 아, 이거는 이거 브레이크 해줘! 와! 우와! 사실 이게 지금 거의 그냥 충돌하는 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브레이킹 하면서 핸들링을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차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마진을 두고 달렸다 이거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 선수 이건입니다. 이 선수 진짜 1부에 가서도 충분히 그 경쟁력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데요. 정말 빠르네요.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그 2부 그 선수들이랑 저한테 충돌 나서 게임 터지거든요. 이것도 살짝 진짜 미세하게 충돌 나면서 제어를 하네요. 저도 총을 가보면서 좀 빠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대단합니다. 자, 레빈 선수와 재즈리 선수, 자, 트레버 선수와 스테이블리, 오늘 이 씨가 맞네요. 재즈리, 트레버리, 스테이블리. 다시 한번 우승도선 볼까요? 지금 조현욱 선수와 아벤 타반트 선수가 다시 한번 배틀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첫
반면에 오히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코너, 4번 코너에서 굉장히 그 사고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안쪽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압박을 주고 앞차를 실수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압박을 주면 당연히 앞차 입장에서는 뒷차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나는 살짝 크리티크 브레이크 살짝 들어갔죠. 그런데 저 일론나 선수 실수. 저 일론나 선수가 크게 실수했어요. 이거로 순식간에 5등이죠. 저기 4번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근데 이 좀 뒤따라가는 선수들의 대처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지금 4등. 일단 그 조현업 선수는 통과를 했고, 이제 아벤타반스 선수와 일루나 선수 간의 4등 5등 배틀이 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등까지 더 못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3, 4, 5등 지금 백마커 메이플 스토리 선수 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선수 어디가? 퐁다.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돼? 3을 왔거든요. 3을 왔어. 지금 일로 나가서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지금 어디서 안에 나가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살립니까? 살려야 돼요. 아벤타반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이. 이 선수 지금 실합니까? 이거 지금 거리 선수가 5등까지 올랐어요. 이거 좀 제가 보는 게 맞나요? 거리 선수가 분명 이 선수 초반에 사고 나서 저 밑바닥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선수가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안 아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4번이죠. 4번은 여기 마의 4번이거든요, 오늘. 앞에 마의 4번. 아벤타반스 거미 선수가네. 그렇죠? 같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같이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자, 브레이킹. 와우, 같이 동가네요, 이 선수들.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거미 선수 초반에도 사고 나서 최근까지 밀렸고, 차 자체는 괜히 안정적이거든요. 이 선수들 거의 1분도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들렸어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체가 들려버리면서 가슴 죽어버렸죠. 저기가 진짜 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늘 4번에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가요?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한 선수. 그렇죠, 역전 됐죠. 이거는 폴루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고, 마지막 코너 같이 들어가면서 카니 선수가 브레이킹이 늦으면서 그대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폴루 선수가 역전을 못했습니다. 내가 너 이겼다라는 그런 사인이었나요? 30초 남았습니다. 진영 선수는 쉽게 뿌리할 선수하고 격차가 거의 20초 굉장히 많이 있고, 팀이 정말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었다.
재밌는 경기에 올린즈와 PSR 그리고 벨사로가 함께하네요. 어서와 사람들 스네타토 결국 받은 타반트 선수가 다시 앞질러가면서 버니 선수가 이제 6등으로 마지막 랩이겠죠? 마지막 랩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랩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봤고요. 좀 한 대 지금 사고난 차가 있네요. 아, 그 카리 선수가 크게 실수. 아, 여기서 마지막 코너인가요? 네, 마지막 코너에서 크게 실수하면서 그 전 랩에서도 실수를 했었거든요. 실수하면서 일단 좀 아쉬운 코스업을 했습니다. 올린즈는 스웨덴에 있는 로그부터 스펜션 회사입니다. 뭐 벤츠라든지 람보르기니 아메타코 이렇게 들어가는 기재기 로그부터 스펜션 진영 선수 그렸고요. CK 포리오 선수 2등으로 피니쉬. 3등에 도현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4등에는 일루온나, 5등에 아덴타방스, 건이, 미르 선수와 함두코. 이거 역전돼요 이거는. 이제 미르 크게 실수. 마지막 코너에서 실수하면서 함두코 선수가 이거 기분 좋게 역전합니다. 7등, 8등, 둘이 바뀌네요. 9등이 폭넷, 10등의 카로니 선수. 아, 이 선수 두부팀 영입은 아직 힘들 것 같네요. 계속해서 맨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수 순위가 별로 좋지 못해요. 재즈리 선수가 12등, 그 다음에 13등에는 레비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등에, 설마? 트레버! 아, 트레버 선수가 연료를 너무 짜게 넣었네 보네요. 아, 결국 피니시 못합니다 이 선수. 아, 연료가 없어요. 마지막 코너 돌자마자 연료가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연료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서 순위 최우위권까지 내려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진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CK4